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민점이? 언제인가부터 교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. 시큼한 게 기분 나빠. 썩은 냄새 같은데. 썩어? 우리 반에서 뭔가 썩고 있는 게 틀림없어. 우리 반에 썩을 게 뭐가 있지? 친구도 나오는 거 아니야? 누구? 쥐랑 같은 반이 될 순 없어! 우리 반 썩은 냄새의 정체 밝혀내고 말겠어! 이쪽 같은데? 여기서 구린내가. 아, 그거? 내가 방금 방귀 뀐 건데? 이상하다. 저기 체리 자리인데? 저기. 응? 체리야, 뭐해? 교실 들어가기 무섭단 말이야.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될까? 아휴, 심각하네. 이 소름 끼치는 냄새의 정체! 어디서 어떻게 왜 시작됐는지 궁금해! 궁금하다고! 아! 점이점이 콜센터에 연결하시려면 점이점이를 눌러주세요. 점이점이 점이점이 콜센터! 고객님, 냄새폰 연결됐습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저희 반에서요, 소름 끼치게 무서운 냄새가! 네, 잘 알겠습니다. 물건 보내드립니다. 어? 뭐야? 응? 아! 내 거! 냄새를 잡으면 돼지코는 사라집니다. 냄새 잡는 돼지코, 작동하시겠습니까? Yes! Or no? Yes! 와우! 오! 있죠? 쩜이야, 너 그 코 뭐야? 어? 이거? 새로 나온 거야? 언제 샀어? 어, 나랑 같이 사지, 귀엽다! 아, 이거 신제품인데 냄새를 맡는 코라나 물었나? 우와! 그럼 썩은 냄새 범인 잡을 수 있는 거야? 어? 와! 찾았나봐! 사물아? 이건 주인 없는 사물함인데? 그러니까 더 수상하지! 열어보자! 너가! 나? 아우, 나도 싫어! 너가 열어! 찝찝해! 무시무시한 게 나오면 어떡해! 뭔데 그래? 그게 다가 아니야. 안에 뭔가 또 있어. 으악, 세상에! 뭔데 그래!
범인 잡았어. 무섭게 왜 그래? 범인 체포 완료! 우유? 아, 우유가 안에서 썩고 있었어. 이건 뭐 거의 치트 수준. 오. 뭐? 범인이 우유라고? 아, 누가 우유 먹기 싫어서 버렸나 봐. 그 후로도 냄새 잡는 코는 작동을 멈추지 않았다. 안 먹고 버린 우유가 교실 여기저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. 아, 우유가 터졌네, 터졌어. 대체 언제 거야? 6개월도 더 지난 것 같은데? 여기도? 냄새 원인을 모두 찾았으므로 마법 코는 사라집니다. 와! 와! 근데 우유를 왜 이런 곳에 숨긴 거지? 우유가 너무 불쌍해. 지난 여름 내내 홀로 보낸 거잖아. 우유는 나가고 싶어요. 제 몸이 썩어가고 있... 절대 용서 못해. 우유 버린 주인 찾기만 해봐. 위에 번호 써 있잖아. 내가 그랬다고?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. 아, 우유 먹기 싫은데. 선생님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숨겨둬야지. 아, 그때 생각해보니까 나도 딸기 우유 아니어서 안 먹고 숨겨둔 적 있는 것 같아. 그 사실은 나도 몇 번 그랬다. 우리 모두 우유를 먹지 않고 버린 적이 있었다.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. 점이점이 친구들의 사이다 폰. 나도 고백할게. 그 썩은 우유 중에 내 것도 있어. 아, 사물함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 있지? 나도 우유 뜯어놓기만 하고 버린 적 있어. 우유를 안 먹고 그냥 버리면 환경이 파괴된대. 왜 그런진 잘 몰라. 선생님, 왜 그런 거예요? 이번 시간엔 우유 실험을 할 거예요. 우유 실험? 자, 우유가 맑은 물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? 물을 부어볼게요. 물을 더 부어볼까? 아직도 뿌예요. 이렇게 우유가 맑은 물이 되는 데는 아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유를 먹지 않고 그냥 버리게 되면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거지. 아, 안 먹고 버린 우리 잘못이겠네. 우유야 미안, 지구야 미안.